이번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 최종 결과가 나왔죠? 최종 결과 중에서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혹은 관련돼 보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신동규 선생님께서 연구 책임자로 있는 쪽에서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팸플렛의 분석, 번역, 해제, 이미지, DB 구축 사업으로 이번 2024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예비 선정되었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일제강점기, 뭐, 이렇게 홍보물 같은 거죠. 그 홍보물에 나오는 거고, 이전 연구하셨던 것도 제 기억에는 일제강점기에 어떤 이미지 자료,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 자료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쪽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열심히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됐고요. 사실 이번 거 보면은 또 근대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김영진 선생님이 연구 책임자로 계시는 곳에서 유림 독립운동가 발굴 및 문헌 DB 구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근대 전환기죠. 네. 근대 전환기에 이제 다양한 이제 독립운동사, 그중에서도 유림 을 중심으로 아마 성균관대잖아요. 그렇죠, 김병준 선생님? 성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성대니까 유림 중심과 근대 독립운동 키워드로 이제 관련된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인물과 문헌 요두 가지의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김한센 선생님이 연구 책임자로 있는 곳에서 20세기 초 한국어 학습서 아카이브 구축과 언어 문화의 사적 고찰의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또 근대네요. 그다음에 초기 한국어 관련된 내용들을 다 연구를 하실 걸로 보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XML 단위보다는 문서의 메타데이터 기본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여유가 되신다면은 당연히 코퍼스도 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원문수록 이미지와 조건 검색 이미지 해당 텍스트 같이 구현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용자 목적에 맞게 제공 및 마이닝 툴이 용이한 극복하고자 한다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서 좀 근대 쪽이 사실 저작권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혼용이 돼 있어서 오히려 정근대보다 다양한 연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현대면 돈이 된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하는데 근대가 되게 애매한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탈피할 수 있는 좋은 DB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심소희 선생님이 연구 책임자로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근세시기 동아시아 언어자료 DB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정근대는 처음이긴 하네요. 네, 정근대 쪽이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보이다시피 결국 근세시기 15세기부터 19세기의 어음 연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양한 어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원문 데이터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15세기 훈민정음을 기록한 언해류, 운서, 역학서 등총 152책의 원문 데이터 DB, 어음 정보 DB, 그리고 음성 DB의 3종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원문과 어음까지는 뭐할수 있다고 쳐. 음성은 어떻게 하려고? IPA를 도입을 할 겁니다. 물론 국제음악협회의 IPA를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여기 공동연구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IPA로 할 건데 IPA로 했을 때 장점은 IPA를 이제 음성으로 TTS라고 하죠. 그렇게 바꿔주는 다양한 모듈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되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어떤 IPA를 어떻게 고증해서 비정하고 검증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마다, 학자마다, 학파마다 비정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나름의 연구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비정을 할 텐데 당연히 완전히 동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는 거는 사실 이거를 바탕으로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해서 이거는 내 비정하고 달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들어와서 직접 본인이 데이터를 올리고 그 올린 데이터를 딴 사람하고 나누고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이게 기반이 돼서 그런 거를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이거 길게 했죠? 예, 공동 연구자여서 그래요. 편파적이야, 편파적. 아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거 저희 회장님도 들어가 계신 겁니다. 아유, 그럼요. 아유, 당연히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죠, 당연히 그럼요. 서울대학교 박진호 교수님도 아유, 공동 그럼요. 아유, 연구자로 그럼요, 들어가 계신데. 그럼요. 아, 회장님만 회사가 너무 세워만 달라지는데요? 태도 전환이 굉장히 빠르시군요. 훌륭하십니다.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결국은 인문사회연구소 차원에는 이렇게 다들 하겠네. 않아요. 네. 이때 입문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아카이브, DB 네. 이런 거 가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저희는 아예 DB 사업 섹션이 있잖아요. DB 섹션이. DB 섹션으로 지원을 한 거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뭐가 뭔지는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생각보다 많은 기초 섹션에서도 논문도 DB를. 쓰면서 DB도 같이 한다고,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디지털 인문학으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역시 뭐 데이터 측면이어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서울대학교 조영한 선생님이 이끌고 있는 공교육 학습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입니다. 뭐 디지털 인문학하고 곧장 뭐 관련이 있다고 하긴 어려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공 데이터의 풀을 만드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연구여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관심이 있고, 이거는 공교육이지만 우리 인문학 데이터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라는 거를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같이 넣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